그리고 함께 여름밤 총총하게 떠있는 별을 보고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서 시와 세상을 또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려서부터 품어온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꿈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아이들에게 맞았다는 선생님도 있고 또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내 앞에 동료 교사 때문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둘러보면 절망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애쓰던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변에서는 교사만한 직업 없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이 또 어디 있냐고들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굳이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처럼 좁은 교실에 아이들의 꿈을 가두고 성적과 학교 규칙을 들이대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픔 보듬어주고 눈높이 맞추며 많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섰던 그때의 설레임과 감격은 아무리 곱씹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 멋진 선생님.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영악스러운 아이들, 자기 자식만 챙기는 학부모들, 그리고 그런 교육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무실의 또 다른 모습들, 모두 교육청 탓이고 교장 탓이고 아이들 탓이라고 합니다. 1년이 편하려면 2월을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지친 내 마음을 위로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묻혀 교사로서의 내 나이도 한 해 두 해 늘어갔고 내가 꿈꾸던 교사의 모습도 하나 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교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씁쓸해함이 묻어납니다. 잃어가는 내 꿈을 되찾기 위해 선생님들과 손잡고 어깨 걸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아이들을 탓하기만 했는데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입장이라면 서운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막연하게 느껴져 옵니다. 기운 빠지게 하는 동료 교사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봐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가끔 아이를 돌아간 빈 의자에 앉아도 봅니다. 좁은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말 대답한다고, 지각했다고, 핸드폰 만지작거린다고 잔소리만 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한 줄 참회록을 쓰며 새로운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한번 다가가 손잡고 품어준 적 없구나.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사랑으로 바라보며 따뜻히 이해하고 넉넉히 품어주는 선생님이 될게. 지각했을 때 다짜고짜 규칙부터 들이대며 권위만 내세운 거, 소리치며 화낸 것 미안하다. 내가 부족하고 또 서툴렀구나. 상처주는 말, 감정 섞인 분노의 눈초리,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인내와 사랑이 부족했음을 용서해주길.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입니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샛길입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어 사람에게 시작되는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참여수동 교육모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으로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이기보다는 잘 배우는 교사, 유능한 교사이기보다는 따뜻한 교사, 목소리 큰 말이나 글이 아닌 묵묵히 실천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교사이기를 또 바라봅니다. 역선생님의 따뜻한 온기와 숨결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꿈 담아내는 우리 학교, 우리 교육,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참여수동 교육모임으로 살아온 지 10년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그 첫 마음처럼 여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힘이지만 내미시는 손 마다하지 않고
작은 자비와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교사 간의 소통, 진정성으로 만나는 학부모와의 소통, 아이들의 참여와 자치, 교실 속 자존감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소통 교육 모임이 기꺼이 그 역할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고 배우기에 부족함 없는 행복해야 할 자격이 충분한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또 만나야 할 세상 모든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신형 인사가 기뻐야 될 자리에 이렇게 막 숙연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데요. 네, 감동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에게 1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문화공연팀도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는 마음으로 공연을 잘 이렇게 감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